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고향 바다. 제일 제주인들에게 고향은 힘든 타향살이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기꺼이 고향을 위해 나서 학교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었고 마을 발전에 동력이 됐습니다. 고향의 아이들은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배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멸시와 차별을 극복하고 강한 의지로 일본의 뿌리를 내린 제일 제주인 1세대들. 제주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그들의 빛나는 공적을 만나봅니다. 어느 마을보다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조천읍 신촌리. 제일 제주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곳은 남생이 모십니다. 90여 년 전 이 마을 청년들이 소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땅을 사 못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공동체 문화의 표본을 보여준 마을 청년들의 애향심을 기리기 위해 남생이 못 역사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남생이 못 한켠에는 또 다른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족교육의 선구자로 일본에 민족학교를 세우고 고향 마을에 중학교를 설립한 고 조규훈 선생 현창비입니다. 조규훈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시대의 표본적인 표상인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을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은 됐지만은 도쿄 긴자거리에 뭐 지금은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그 건물 빌딩을 통째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사관격인 대한민국 대표부 이 안식처를 마련해 주셨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알게 돼서 무궁화장을 추수하는 조규훈 선생은 뜻있는 교포들과 힘을 합쳐 민족 교육에 힘썼습니다. 선진 기술을 익혀 해방된 조국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조규훈 선생. 그는 동포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오사카에 꿈에 그리던 민족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해서 백두 학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이거는 100% 자기 작업입니다. 무궁화장을 추수하는 자리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말도 다 꿰어 신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지금도 가난하게 산다. 유산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해서 후학을 위해서 교포를 위해서 전부 헌납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사업가로 성공한 조규훈 선생. 특히 민족 교육과 후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신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때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서 일본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목재 사업도 이제 크게 해서 번창을 했는데 어쨌든 신촌 초등학교와 지금 조천 중학교 건립 과정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셨고 특히 조천 중학교 건립 과정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이제 했던 분으로서 조규훈 선생은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고향에 중학교를 세우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일본에서 목재 사업으로 성공한 선생은 학교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가공해 배에 실어 신촌 고향 마을로 보냈습니다. 조천 중학교 건립은 조규훈 선생, 김정성 씨, 어떤 제일교포들이 신촌에 배움이 전당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학교를 건립하게 되는데 마침 그 조규훈 선생이 목재 사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목재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가공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아예 건물로 해서 가공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당시에 이제 철선으로 하나 가득 실었다고 합니다. 뭐 해서 실어서 신촌 포구에 오니까 접안이 어렵게 되자 신촌 앞바다에 전부 투척을 했답니다. 나무를. 신촌 청년들이 전부 수용으로 가서 그걸 전부 끄집어 옵니다. 끄집어 오면은 신촌에 있는 청장년, 그럼 남녀노소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향을 돕기 위해 제일 제주인들이 앞장서자 마을 주민들도 기꺼이 땅을 내놓고 힘을 보탰습니다. 자연스레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운동장, 교정, 여기 있는 한 밭 토지주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서 모두가 흔쾌히 다 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촌의 학교 건립에 큰 희망을 갖고 토지주들이 쾌척한 것은 일본 교포들이 짜맞춤 공법으로 보내준 목재 이상의 가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교포와 여러 신촌님들이 똘똘 뭉쳐서 건립한 뭐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이런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마을에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촌 출신 제일제주인들은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를 세우는데도 힘을 모았습니다. 김정성 씨가 고향에 와서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조천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신촌에도 이제 학교를 세워야겠다 해서 김정성 씨가 주도해서 광주 문교부죠 옛날은 이쪽으로 찾아가고 해서 설립이 된 학교가 신촌 초등학교입니다. 순수하게 신촌인들에 의해서 제일 제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뭉쳐 학교를 세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삼이 터져갖고 지금 여기 교실이 전부 전수가 됐었습니다. 이때도 신촌님인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운동해서 교포들의 힘을 또 빌고 해서 다시 재건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시 살렸고 이렇게 아픔을 딛고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고향 신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제일 제주인들. 다른 지역과 달리 신촌리 마을 안길 전 구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애향탑을 세워 제일 제주인들의 보훈에 화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 안길 100% 뭐 전 구간 뭐 한 5, 6km 되는 구간을 아스팔트로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제일 교포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제 십시일반해서 노력봉사하고 또 마을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파쇄해서 밑에 자갈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정말로 제일 교포와 현지 사는 신촌인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숱하게 말하는 공동체 하는데 표본이죠. 어찌 보면은 사실상 인근 마을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정말 집으로 오는 귀갓길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죠. 비단길이었죠. 비단길. 지금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제일 제주인들은 아름다운 신촌을 만들기 위해 2천여 그루의 벚나무들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벚꽃이 활짝 필 때면 오가는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제일 교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신촌에 2천 그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숫자를 세보니까 딱 72그루 남아있습니다. 72그루면은 정말 미안할 정도죠. 제가 대표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일 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으로 활짝 피어났던 벚나무들. 하지만 도로 확장으로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져 제일 제주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그루 한 그루를 모은 거는 자기 마음을 심었다고 보죠. 고향에. 그래서 나한테 꾸지람을 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고향에 보낸 2천 그루를 다 어디다가 버렸느냐 이거라.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나마 72그루라도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절대로 이거만큼은 우리가 지켜서 영원히 좀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제일교포들의 애향에 대한 흔적이기 때문에. 고향에 보내온 크고 작은 성금들이 모여 고향 마을의 발전을 이끌었고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던 제일 제주인들.
특히 신촌리 마을 사람들은 그 뜨거운 온정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신촌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장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제1분 신촌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 2000년도 5월 달에 이제 일본 교포, 그때 당시 한 15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교포분들 모시고 당무로 해안가에서 돼지 잡고 해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설화 전복, 해삼을 채취하게 해서 신촌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고향 신촌에서 모두가 하나 되던 날. 고구봉 이장은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잠시 막혀있지만 다시 고향 신촌에서 뜨겁게 재회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신촌인들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제일 신촌인들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제1분 신촌인 여러분들이 누구에는 항상 고마움과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지미봉이 우뚝 솟은 아름다운 마을 종달리. 이곳에는 제일 제주인들의 애향을 기리는 일곱 기의 공덕비가 남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궁핍했던 생활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제일 제주인들은 호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고향에 전기를 가설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을의 발전을 앞장해 준 분들이어서 온 마을 리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비를 세웠습니다. 이 앞에 강평년 송덕비는 1969년도 그 어둠 호롱불에서 살던 그 시대였거든요. 이때 이제 그 거금을 보내와서 마을에 이제 전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고장녀 여사도 함께 감히 이곳 형편으로는 염두에도 못 냈던 그런 시설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호롱불을 밝히고 삿바느질에 책을 읽던 시절이었는데요. 고향 사람들에게 전기는 고단한 삶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호롱불에서 그을음 때문에 하루에도 한 번 이렇게 호야를 닦으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는 자체는 정말 신기하고도 이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밝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그 경험이 됐었고. 전기뿐 아니라 물도 귀했던 시절. 하루에도 몇 번씩 허벅으로 물을 길러 날아야 했던 제주 여인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의 고충을 잊지 않고 제일 제주인들은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봄천수를 떠다가 먹거나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뭐 간장병이라든지 질병 그 뭐 이렇게 우물 환경이 안 좋아서 병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1973년도에 제일교포인 김태권, 현 교봉 두 분이 이 고향에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또 돈을 보내와서 수도를 설치했는데 마을 사람들이나 우리 후세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김녕리. 이곳에는 모두 17개의 제일 제주인 공덕비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제주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해온 김녕리는 남다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제 강점기 때 마을이 동과 서로 강제로 분리되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죠. 일제 시대 때 동서 김녕리로 강제 분할이 돼가지고 지내오던 중에 그분들이 평생이 소원이 마을 통합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통합만 하면은 청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그거에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통합 논의를 한 결과 통합 성금으로 3억 6천을 모금했는데 그중 2억 4천을 제일교포 분들이 해 주셨고 고향의 친척들이라든지 내 전해서 반백년이 수건이니까 이 기회에 안 되면은 생존 못한다. 통합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화도 많이 걸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백년 수건 사업이었던 마을 통합. 지난 2000년 비로소 주민투표를 통해 하나의 김녕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1제주인들은 흔쾌히 성금을 전달했고 누구보다 간절히 마을의 통합을 염원했습니다. 서김녕리 해산총회를 하는데 그 우리 교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전나 그 통합 찬성이다라는 그런 낭보를 기다리고 대기 중이었는데 통합 논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다라는 그런 여담도. 김녕중학교에도 제1제주인들의 피땀 어린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 포장은 물론 교실 신축과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지원에는 뭐든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고향의 후학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던 제1제주인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제주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석에 대부분 장학기금 조성 그 공덕비일 겁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조성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까 부족해가면은 모금해서 채워놓고 이렇게 아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만장장학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낯선 일본 땅에서 땀과 눈물로 모은 돈을 고향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놓았던 그 마음은 이념을 뛰어넘는 고향 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별관 신축 과정에서는 오랫동안 드러내놓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1교포들이 성금에 의해서 증축을 하는데 그분들이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애교심이 발로로 성금을 보냈는데 그게 어찌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조총련 돈이 들어왔다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리민단 소속 대부분은 거리민단 소속 그 교포분들이 성금을 내주셨는데 그분 때문에 그 당시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중정에 끌려가서 모진 그런 고초를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순수한 성금도 그런 이데올로기에 해서 이거 색안경 낀 눈으로 보는 그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김녕 초등학교. 어려웠던 시절 수많은 제1제주인들의 도움의 손길로 발전해왔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풍금과 작은 학용품 하나하나까지 알뜰히 챙겼던 제1제주인들. 고향의 아이들은 모두 내 자식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컴퓨터 몇 대라든지 그 외 실험 기자재, 과학 기자재 같은 거 뭐 교실 신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소한 것까지 전부 교포들이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교포들이 고향 올 때 성금 낸 것도 부족해서 올 때 빈손으로 안 놓았습니다. 고향 마을을 향한 제1제주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애틋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할 때면 자신의 형편은 어려울지언정 연필이며 공책 같은 학용품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1제주인들이 고향 학교를 방문하는 날은 온종일 반가운 마음으로 학교가 들썩였습니다. 저희들 그때 학생 때 기억으로 교포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 설레고 기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노트나 연필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제 학생들한테 전부 주고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 학생이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막 만세 부르고 반기고 또 언제 오시려나 이런 기대도 갖고 한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는 학교입니다. 김영 출신 제1제주인의 고향 사랑은 80년대 말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제주에서 학교 급식이 시작되자 제1제주인들을 비롯한 독지가들이 성금을 모아 현대식 시설을 갖춘 급식실을 후배들에게 선물했습니다. 1989년도에 교육정책에 의해서 어린이들 그 급식을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촌학교니까 후순위로 밀리겠죠,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제1급부분들이 쾌척을 해가지고 급식소를 최신 시설로 이렇게 제1교포분들이 성금에 의해서 지어진 보람이집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필요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었던 제1제주인들.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을 향해 있었고 늘 잊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왔습니다. 동서로 나뉘었던 마을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 김영. 거기에는 자랑스러운 고향 사람, 바로 제1제주인이 있었습니다. 제1교포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곳곳마다 우리 제1교포 분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 마을이 진짜 남부럽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됐지 않나 생각돼서 그분들이 그 고마움을 후세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이들의 학용품과 급식실을 지원하고 마을 통합의 디딤돌이 되었던 제1제주인들. 어려웠던 시절 전기와 수도를 가설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마을 안길 포장까지 나섰던 제1제주인들.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고향이 보탬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그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